양념장 하나로 간단하게 만드는 얼큰한 찌개 요리. 누구나 양념장 하나면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순두부찌개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순두부, 대파, 양파, 애호박, 청양고추, 소고기. 소고기는 돼지고기, 바지락으로 대체하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장으로는 간마늘, 소금, 고추기름, 맛술, 진간장, 고춧가루, 다시다, 굴소스, 미원, 후추가루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사각으로 듬성듬성 썰어주고 청양고추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너무 얇지 않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애호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순두부도 취향에 맞게 썰어서 대기할게요. 양념장은 간마늘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반, 다시다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고추기름 반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소금 반 큰술, 미원 3분의 1 큰술, 후추가루 3분의 1 큰술, 진간장 반 큰술 넣고 잘 섞어주면 순두부 양념장 완성이에요. 냄비에 오일 살짝 넣어주고 파기름 먼저 만들어줍니다. 파기름이 만들어졌다면 준비된 소고기 넣고 볶아줄게요. 소고기까지 볶아줬다면 준비된 채소 모두 넣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부어줄게요. 바로 만들어 놓은 양념장 모두 넣어줍니다. 양념장은 1인분 기준으로 양에 따라 양념장은 더 추가해주세요. 양념장을 잘 풀어서 푹 끓여줍니다. 여기서 순두부 넣고 마무리하셔도 좋지만 뚝배기로 옮겨줄게요. 이제 준비된 순두부 넣어줄게요. 계란도 취향껏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끓여주면 맛있는 순두부찌개 완성이에요. 취향에 따라 바지락이나 돼지고기를 넣으셔도 좋아요. 양념장만 만들어 놓으면 쉽게 끓일 수 있는 순두부찌개 정말 쉽죠? 오늘의 쿡쿡 간단 레시피 끝!